진짜 많았거든요. 저 이제 남친쿤한테 거의 하루에 1서운이었어. 왜냐면 남친쿤이 말을 굉장히 까칠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서운씩 있었는데 성격이 단순해서 귀신같이 까먹어요. 다음날이면 다시 0이 돼있어. 귀신같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유쿤이 남친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아 근데 남친쿤도 진짜 좋은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딜을 안 받아. 제가 남친쿤 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아 근데 저는 유쿤 못됐어! 이러면은 딜은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왜 못됐지? 날 왜 싫어하지? 이러면서 계속 고민할 거야. 자기 혐오 쭉을 해줬다가 또 이제 회복이 되죠.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러면 나를 다시 좋아해 줄 거야. 이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서 회복력이 센 유쿤과 탱커 남친쿤이라서 잘 지냈다.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잔소리를 막 들었어. 그러면 이제 눈물 쫙쫙 쏟으면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해요. 나 내일부터 엄마가 말 걸어도 대답 안 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꽉 다물고 가방 싸서 학교로 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유코나 밥 먹으라 이러면은 냉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엄마 오늘 밥은 뭐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 그러고 보니 나 어제 자기 전에 결심을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다녀오겠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나랑 비슷한 애들이 많았어. 얘들아 엄마랑 싸우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면 까먹지 않아? 맞아 나도 그래 원래 그런 거구나. 아 근데 이 성격이 세상 살기는 편한 게 예를 들어 이 사람이랑 나랑 싸웠던 거야. 근데 그 후에 재밌고 신나는 일을 같이 하면서 화해를 했어. 그러면은 제 머릿속의 기억이 엄청 긍정적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은 약간 어색해. 그때 싸웠는데 하면서 이제 약간 머쓱머쓱하면은 저는 이제 우리 그때 재밌고 신나는 거 같이 했었잖아요. 반가워 반가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미화가 돼가지고 남는 거야. 근데 이제 남친콘이랑 만나니까 남친콘한테 똑같이 이렇게 한 거죠. 전날에 싸우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이야. 아 남친콘 이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친콘이 약간 갑자기 주춤? 유콘 어제 싸웠었는데 기분 다 풀린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 기분이 풀렸냐고? 무슨 일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남친콘이 기분이 나빠져. 어제 그렇게 심각하게 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 날 무시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말하면서도 이해가 안 간다.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울한 거야. 아니 기분 좋게 만났는데 왜 자꾸 내가 널 무시했다고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중요도가 사건보다는 감정이 있는데 남친코는 감정은 뒤고 사건이 위에 있으니까 남친코는 본인에게 중요한 것을 무시당한 느낌인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또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뭔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결론이 뭔진 모르겠어. 아 이걸 어떻게 편집하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